네, 안녕하세요. 전상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규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말 폼이라고도 하죠. 자, 정규화는 기본적으로 정규화를 왜 하느냐? 데이터가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중복에 대한 이상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엔티티를 분해하는 기법을 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상현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상현상에는 삽입, 삭제, 수정. 그러면 인서트, 삭제, 딜리트, 수정, 업데이트. 이세개 부분에서 이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엔티티, 즉 테이블을 분해하는 게 목표인데요. 분해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정보가 손실되면 안 된다. 정보의 무손실은 원칙. 그 다음에 데이터 중복이, 중복성이 감소. 즉, 데이터 중복이 해소되거나 감소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분리의 원칙. 하나의 독립된 관계성은 하나의 독립된 릴레이션으로 분리해야 된다. 분리하되 정보가 무손실되어야 되고 데이터 중복성이 감소되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정규화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의 첫 번째는 함수적 종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functional dependency. 보통 이제 줄여서 우리 교재를, 어떤 교재를 보면 FD라고 표현합니다. 함수적 종속성은 XY가 임의의 집합이라고 할때 X의 값이 Y의 값을 결정한다. 결정한다는 건 어떻게 x의 값이 x가 y를 결정하죠? 이때 x 화살표 y를 표기라고. 이게 이제 함수적 종속관계 표기법입니다. 그다음 y는 x의 함수를 종속된다라고 하고 이때 x는 뭐라고 부르냐면 결정자. 이때 y는 뭐라고 부르냐면 종속자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키워드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함수적 종속성은 현재까지 우리가 시험에서 나올 만한 것들은 총 6가지가 되겠습니다. 완전 함수 종속성, 부분, 이행, 결정자, 다중값, 조인. 요 키워드들 외우세요. 이것들은 각각 완전 함수는 1 정규형, 2 정규형, 3, BCNF 4,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함수, 부분함수, 이행, 결정자, 다중값, 조인은 나중에 제가 특히 이 부분함수, 이행함수, 결정자함수 종속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완전함수 종속성은 결정자와 종속자 간에서 함수 종속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완전함수 종속성이라고 하고 이를 정규형으로 표현합니다. 부분함수는 이 X의 AB의 부분 집합에 종속되는 겁니다. 이따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또 이해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X가 Y이고, Y가 Z인 경우는 X가 Z인 함수를 이행함수 종속성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뭐, 이 관계를 이제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행함수. 이때 이 자는 옮길 이 자거든요. 옮길 이 자. 트랜스퍼.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Z로 가는 거죠. 이렇게 Z로 가는 거죠. 근데 X, Y, Y, S, Z 한번 이렇게 트랜스포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행함수라고 번역이 됐고, 결정자 함수는 BCNF입니다. 결정자가 후복기 가는 경우, 물론 이것보다 좀더 사리 붙어야 되지만 일단 키워드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중값 종속성은 한 관계에서 둘 이상의 독립적 다중값 속성이 존재한다. 4정규형입니다. 조인 종속성은 다수 프로젝션으로 분해될 때 분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는 거죠. 문제가 제기된다. 어떤 경우냐? 두 개로 분리하면 회복, 즉 정보의 무손실이라는 원칙에 어긋납니다. 즉 회복이 안 됩니다. 세개 이상으로
분해를 해야지만 회복이 되는 그런 구조가 바로, 그래서 조인에 종속된다 그래서 조인종속성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규화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기초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